네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내 이름은 보길 크리에이터죠. 나 보길, 내 꿈은 사마귀의 엄마가 되는 거야. 오늘 제가 사마귀 3마리를 분양받았어요. 아직은 크기가 작은 아기 사마귀예요. 사마귀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집안 마당에서 각종 벌레들을 채집해왔습니다. 이 사마귀는 넓적배 사마귀인데요, 이 사마귀의 특징은 여기 배를 보시면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. 이 넓적배 사마귀의 특징이랍니다. 여기 이상한 거 한 마리 잡았거든요. 제가 이거 날파리 같은 거, 매미나방 같이 생긴 거, 이상한 거 한 마리 잡았어요. 꽃에 붙어 있더라고요. 얘를 한번 사마귀한테 줘볼게요. 자, 사마귀랑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먹을 수 있을까? 어? 봤다. 봤어. 따라간다. 오! 야, 자기 몸뚱아리만한 거 잡아먹네. 이 등의 특징을 보면은 이 몸땡아리는 벌같이 생겼는데 머리통 보시면은 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지가 벌인 줄 알아. 그래서 약간 비호감이라서 얘 먹이 주려고 잡아왔어요. 자, 이 등에를 여기 사육장에 넣어볼게요. 등에 팔팔하게 주려고 했는데 머리를 모르고 찌부시켜버렸어요, 제가. 야. 오오오오! 와. 냉동실에 파리를 한 30초 정도만 얼려둘게요. 지금 파리들이 보시면은 그로기 상태가 됐습니다. 거의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, 약간 삶아놨다. 자, 빨리 해줄게요. 아예 저거 먹지도 않았어요. 그냥 간만 보고 저거 맛 없는 벌레인가 봐요. 얘한테 몰빵해주자. 좋았어! 야, 건드려줘? 오! 와, 씨. 지리는데? 그리고 촬영하다가 제가 이거 거미 한 마리 집에서 잡았거든요? 설마 거미가 사냥하진 않겠지? 사마귀가 충분히 이기겠죠? 명색이 사막인데 설마 거미가 이기지? 도망가는데? 거미가 너무 큰가? 오. 자, 사마귀가 제압했습니다. 역시 사마귀야.